제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우리 김성애 전 의원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김성애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충청상무의 창립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.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충청상무의 모임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. 그럼 화동시 향후회가 처음으로 이번에 참여된 겁니다. 전체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좀 대단하십니다. 사실 이제 저는 누구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까지 불러주셔서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충청도는 참 양반이 양반인가 충청도인데 양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사실 저는 뭐 현역 의원도 아니고 또 위원장 책임하고 것도 아니고 사실 첫 출발처럼 여기 주시면 시장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감사드립니다. 시장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? 첫 번째 사실은 아마 오직도 의원이 이제 가족이 충청도인데 저도 사실 주요 양하는 인터인데요. 저는 50%가 아니고 저는 51%가 충청도입니다. 1%가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됐을 때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은 충청도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된 거야. 그래서 제가 이제 51%를 우리 부인의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충청도님께 늘 감사드리고요. 우리 남기름 우리 회장님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이 같이 뵀는데 정말 봉사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작은 봉사에서 더 큰 봉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향후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충청도 인구가 우리 등 의원님 30% 아니에요? 우리 20%를 좀 줄어요. 원래 옛날에 충청 30, 호남 협의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호남이 더 많이 왔나 보네요. 하여튼 축하드리고요. 저도 이제 기회되면 우리 화성시와 충청도와 대비구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저도 마지막으로 보호 한번 딱 세 번만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살면 파이팅을 나눠주십시오. 충청도 파이팅! 파이팅! 화성시 파이팅!